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지난 지방선거 동안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봤습니다. 오늘은 오영훈 당선인을 모시고 제주 현안과 도정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 당선된 오영훈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로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함께 기획해 주신 제주지역 언론 4사의 보도 책임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주일보 김재범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CBS 김대휘 보도 제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영훈 당선인 먼저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제주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경제 활력대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도민 여러분들의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요.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재범 국장님께서 질문 준비하셨죠? 예. 네, 먼저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에 성산업을 예정지로 해서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7년째 도민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대로 제2공항 조속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도민의 결정권을 상당히 강조해 오셨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유보적 입장이라는데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가능한지 보완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7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2공항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정의 과정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현재 제주공항 시설은 부족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결론이고 또 저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항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원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조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보면 칼자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선 직후에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선 7월 취임 이전에 좀 만나서 이 문제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협의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제2공항 문제는 난제 중 난제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원했던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항공 인프라 확충이죠. 제2공항이나 신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항공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가 이제 도민들의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음 피해 걱정이 없는 지역이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자면 지금 성산의 제2공항은 50%의 국내선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4개 마을, 넓게는 9개 마을의 소음 피해 지역이 있어서 이두 가지 충족에 다 부합하는 곳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고민입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인원이 이제 연간 3천만 명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해봤더니 4천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명 이상의 새로운 수용을 할수 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꼭 단지 국내선, 국제선으로 명확히 분리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또 입국 절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확충이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24시간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제공항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항공 수요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항공 수요 확충에 더또 나서야 될 텐데, 시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항공 공역대를 지금 설정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느 지역에 하든 소음 피해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소음 피해를 저희 도민들이 최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그 지방선거 막판에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그리고 송영길 저 당대표죠. 거기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그 이기재 그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저는 생각이십니까? 크게 불거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입장을 통해서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또 제주도지사 당선인이라든가 또 김한규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저는 이 일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김포공항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제2공항은 찬반 도민을 떠나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 공개,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요구하는 게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제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주요 결정의 사항들은 어떤 보완 절차를 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또 확대한다거나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결정, 그 후보지 결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가 있었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제주도가 그 새로운 또 도정이 출범하게 되고 갈등 해소의 방점을 찍게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자기 결정과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다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앞서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생각합니다. 7월 초에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제주도의 어떤 입장, 당선인 입장을 밝히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만남이 될까요? 이미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또 원희룡 장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결이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조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4.3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말 대신에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 보상 그리고 수형인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4.3 추념식에 오셔서 강조했던 게 이제 저희 도민들이 됐다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게 완전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근데 완전한 해결 부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특히 제가 정의로운 해결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상을 하고 개별 소송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집단적인 보상, 국가가 결정해서 희생자의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직권재심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직권재심 추진단을 만들고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죠. 이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정의로운 해결의 모델을 제시해 준 것이고 그 정신, 그 의미를 우리는 되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저는 진상규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미군정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정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게 정의로운 해결의 완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4.3의 정명을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정명이라 하면 올바른 이름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 이름에는 4.3의 성격, 네네. 또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4.3의 해결, 또 진상규명에 써오신 희생자 유족, 그리고 4.3 관련 단체들 내부에서 검토되어 온 혹시 4.3의 정명, 어떤 리스트들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 정명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은 제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건의 그 성격과 의미가 제대로 지금 그 우리 현재 또는 과거 미래의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진상을 규명을 해야만이 우리가 분명한 실체적 접근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의미 부여의 단계에 가기에는 모자란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학계에서도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 작년에나마 4.3 유족회에서도 미국에 가서 이제 그런 진상규명 촉구 운동을 또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학계와 민간단체의 그런 역할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 전문가 단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 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뒷받침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또 필요한 사건이다 생각합니다. 그 선거 기간에 그 상대 후보께서는 그 보상금 상향 조정 이렇게 지적했을 때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후보께서 당선인께서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아니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 당시 여당 후보의 접근은 포퓰리즘 성격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근데 여당에서 그렇게 움직여준다면 저는 동의하겠다 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그런 입장을 견제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액수가 정해지기까지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여야 합의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4.3 유족회의 관련 회의체 결정사항 등을 모두 다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퓨플리즘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당이 나선다면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제주 4.3 사건이 처음 발발할 당시에 네. 그 지도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그 4.3 발발 이후에 양민학살을 둘러싼 군 수뇌부에 대한 평가가 네, 네,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일부에서는 군 당시 군 수뇌부의 서훈을 박탈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제주 4.3의 가장 큰 의미는 저는 화해와 상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4.3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회복에 대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4.3 단체와 4.3 유족회와 일종의 가해자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경찰, 경호회가 손을 잡고 함께 공동 행사를 하고 함께 참배 행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거든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과거사 문제에 발생했던 이런 일들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이 제주도민의 위대한 역할에 대한 국가적 저는 평가가 있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3 보상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훈 박탈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그 정신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지역구 도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쳐서 이제 제주도지사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풀뿌리 지역 정치인이라고 네네. 하는 평가를 얻고 계십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의 출연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이다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지방선거 임하시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어떤 로드맵을 밟아가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제가 국회의원을 사직하기 전에 대표 발의했던 게 이제 저희 특별자치특별법 개정안인데 거기에 이제 그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그것을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 문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로 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재는 그래서 그 따로 정하는 법률을 제가 개정안에 담은 것이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조항을 넣은 거죠.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그 통과 여건이 저는 더 좋아진 게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풀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아니면 또 다른 지방정부가 이걸 막을 이유는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니면 그 전에부터라도 이제 용역 등을 통해서 기관 구성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행정체제는 몇 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안들을 2년 내에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에 네.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야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6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네. 이제 그 안이 무엇인가 네. 그 안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도지사의 생각이 어떨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특별자치도법에도 나와 있는데 기관 구성의 형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관 대립형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되는 기관 대립형이 있는 거고 또 뭐 의원 내각제처럼 기관 통합형이 운영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위원회형으로 만든 경우도 있는데 아마 도민들이 선택하시기에는 기관 통합형이나 대립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도민의 생각을 좀 여쭤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4개 시골로 돌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미 55만 인구에서 이미 70만이 넘는 인구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 권역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달라진 인구와 그리고 생활 권역에 대한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행정 체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것인지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 기초자치단체 간 공무원들 간 경쟁을 저는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경쟁이 사라진 사회에서 저는 어떤 사회 발전의 동력을 얻어나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제가 중시하는 것이 그 동력, 발전의 동력을 경쟁을 통해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네. 관련해서 네. 아까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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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무늬만 특별자치라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 고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핵심 과제들이 빠져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8단계 제도 개선도 이제 추진을 네, 할 네. 계획인데 제주만의 특별함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7단계까지 이제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건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제도 개선을 이뤘는데 다른 지방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다 가져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재원을 쏟아부었는데 이 혜택은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거죠. 즉,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지방정부가 떠맡아서 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단계별 제도 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잘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핀셋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핀셋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 지금 포지티브 규제냐 네거티브 규제냐를 두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진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서 제주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핀셋 그 규제 통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달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어느 지역보다 좀 더 나은 이런 제도가 아니라 실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뭐가 있을까? 이것을 좀 찾아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제도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의 하나, 이런 생각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과연 JDC가 성공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제주도가 수립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네, 논란이 네. 많았고 앞으로 이 국제자유도시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이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터내셔널 프리시티 뭐 이게 단어에도 저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법적 용어가 돼버렸는데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일단 전환의 시대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국제관계 또 어떤 교류 이게 아니라 자기 장점을 가진 이런 교류가 돼야 자기 것을 가져서 교류가 돼야죠. 근데 우리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을 규제를 없애겠다, 뉴규제로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쪽 한쪽은 상대방은 갑옷을 입고 싸우는데 우리한테는 모든 옷을 벗고 싸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선진국들이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개발도상국들 계속 옷을 벗기는 역할을 강요했죠. 그 강요가 지금도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 속에서는 녹여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온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강자의 논리죠. 그것은 저희도 같이 인구가 적고 또 자원이 한정된 이런 지역 지방정부에게 강요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저는 국제적 수준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속에서 도민 공감대를 얻어서 어떤 법적인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것이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국제여의도시 종합계획도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JDC에 관련 내용이 좀 언급되어서 도민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이전 선거에서도 거론되었었습니다만 JDC의 제주도 이전 이관 문제. 네네. 뭐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 현안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혹시 이제 당선인께서 구상하고 계신 JDC 이관 문제에 관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지금 현재 선도 프로젝트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 타운이라든가 예래 그 휴양용 주거 단지 문제 이게 마무리를 빨리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마무리되는 게 저는 JDC의 가장 큰 급한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주도가 JDC와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내는 것. 그리고 나서 JDC의 위상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래지원청이라는 그 일종의 화두를 던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게 이제 관광청인데 관광청은 또 예를 들어서 문체부 산하의 일종의 그 외청의 이제 기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이제 공기관으로서 JDC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국무총리실의 오히려 외청 형식 아직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만들어서라도 특정 한계 부처의 외청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산자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뭐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부처 그 이제 미래지향 미래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JDC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내국인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이관을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것이고요. 진단 작업과 좀 법률적 검토를 좀 더 진행해 보고 나서 JDC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제시하신 공약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서 질문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김재범 국장님 예, 질문해 주시죠. 네, 당선인께서는 그 네.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네, 네, 공약을 네. 하셨습니다. 네. 제주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기업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네, 그리고 네. 상장기업 위치에만 목을 매달 경우에는 또 다른 기업과의 또 지원 형평성 논란도 네, 또 불거질 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상장기업 육성 유치를 말씀드렸는데 뭐 특별한 혜택과 지원을 마구 할 것이라는 생각 저는 없습니다. 그거는 변화된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지원해줬던 정책을 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뒷받침하면 저는 될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워케이션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이제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20, 30대 직장인들이 롤모델이 뭐냐면 바다를 보면서 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워케이션 센터가 많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제주의 역사문화 이 독특한 자원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또 그리고 오피스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런 차원의 저는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미 제주도에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던 농업회사 법인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방송 콘텐츠 부분에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또 게임 산업을 또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제가 간단히 어림잡아도 이제 5개, 6개 업체는 이미 상장을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향토 기업들이 저는 육성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기업들이 오게 하느냐의 문제죠. 전략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가운데 저는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뭐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우리가 이민제도를 비자를 이제 발급하는 이거는 이 시대는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왔을 때 최근에 뭐 중국만 해도 AI라든가 이제 또 전기차 분야라든가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히 역할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가진 분 회사가 올 수 있다면 저희들은 환영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산업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고 우리의 기존의 향토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이 돼야 되고 그것은 최소한 상장 기업이라는 여건을 맞추게 되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번 저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4천만 원 이상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 네. 그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에 네네. 그 상대 후보가 제시한 내용인데요. 네네. 제주의 대표 공기업 그 제주 개발공사 그 삼다수 지분 49%를 도민 공모 방식으로 좀 상장하다 이런 네네. 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는 뭐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고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더 받지 않더라도 가능한 거죠. 이미 저는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투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더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발공사하고 삼다수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볼 생각이고요. 개발공사의 역할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지 즉 지금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역할을 많이 못했고 또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역할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위상을 확고하게 가져가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삼다수는 삼다수 자체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김대희 국장님 질문. 예, 그 공약 가운데 도민 실생활과 관련된 네. 재미있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집을 중심으로 걸어서 15분 네, 거리에 네. 다양한 생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네, 하는 네. 이제 근거리 생활권 조성한다. 네, 네. 뭐 스마트 그린 15분 제주. 그렇죠. 예. 네, 네. 공약이 상당히 재미있고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입니까?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파리 대학에서 교수님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한 건데 N분 도시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N분 도시가 각 도시마다 이제 특성에 따라서 그걸 15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1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30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존엄과 가치를 그 가질 수 있도록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죠. 출근하는 시간에 한 시간이 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게 과연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동이 제한되고 근거리가 되어야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사회적 비용 자체가. 이것을 고려한 좀 철학적 기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저는 이제 그 개념을 작년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 그 브리핑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이게 제주도에 꼭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수도권보다 이 도시와 읍면이 이제 적절하게 지금 조화가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5분 도시 오히려 더 제주에 더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공약화 해내는 건데 모자란 것을 채워내 주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든가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15분 도시의 개념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환경면에 거주하실 텐데 환경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환경면에 수영장이 없어요. 환경면에 수영장을 넣으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면에 다른 의료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 민관협력의원제도 이거를 통해서 병원을 좀 넣어서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만 먼저 해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환경면에 있는 분이 제주시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통체증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차감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너무 재미있게 좀 설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생활 서비스를 네. 말씀하실 때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지금 네. 기존에 있던 버스 문제입니다. 네네. 버스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1년에 1000억 정도 들어가면서 네. 공공 서비스인지 민간 서비스인지 네. 헷갈릴 네. 정도로 네. 어설픈 제도가 되어 있어서 네. 그런데 예산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죠. 버스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버스의 가장 핵심은 저는 그 이동을 편의 이동의 편의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과연 그 이동의 편의를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교통 체증과 관련된 문제인데 도심권에서의 교통 체증의 문제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구제주와 신제주 권역의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데 출퇴근 시간 벌써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이상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버스 중공영제 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작은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비용으로 먼 거리든 근 거리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있었으면 그 철학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 거리까지 이동을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시스템이 돼버렸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심 내 교통 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동수단을 어떻게 새롭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지선과 간선에 대한 버스 노선의 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선과 간선이라는 의미는 생활 권역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먼 곳에 오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추경 네, 네. 예산 마련하시겠다는 공약을 네, 네, 말씀하셔서 네, 네. 그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길었던 이 코로나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네. 이 민생 경제 회복에 목말라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오 당선인의 네. 공약 중에 하나가 이 7천억 추경 예산안 마련입니다. 7천억 이상. 이상입니까? 네, 7천억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 7천억 이상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이 네. 과연 현실적이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지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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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재원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재원이 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국가가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에 오는 분이 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국세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분이 제주도로 와야 됩니다. 그게 대략 한 3천억 원 이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도 지방세 수입이 있는데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각했던 세입 부분보다 추가 세입이 좀 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잉여금이 좀 있습니다. 아직 산정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지난 도정에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건 좀 더 삭감해야 되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해야 되고 이런 재원들을 하면 저는 7천억 원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7천억 이상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억 이상의 재원이 마련됐으면 네. 지금 정부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지원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습니다만 네네. 받으신 분과 못 받으신 분, 이 경계사에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소상공인들에게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계획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주도로 그 관련 자료가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대로 그 세부적인 그 파악을 좀 해봐야 될 텐데 그 경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는 보호해야 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종사자 분들에 대한 그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일종의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적용이 다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할 것이고요.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우리 사회 현장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이분들에게 충분히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분들에게도 우리는 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올 텐데, 추석을 대비해서 택배비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도 있고요. 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의 행보와 도정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청 안팎이 네. 좀 술렁인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20년 만에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도정 운영 방향도 많이 바뀔 것 같고, 특히 인사 정책도 달라지지 않겠냐는 네. 관측들이 많은데, 앞으로 제주 도정 운영 방향, 인사는 지금 행정시장 인선부터 해서 네. 공공기관장들은 어떻게 거치가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죠. 기관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새 도정이 출발하면 또 새 도정의 인사 원칙 내는 또 도정 운영의 방침에 따라서 적절한 새로운 흐름이 형성돼야 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능력 중심으로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수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있고, 향후 인선 과정에서도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능력 중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네. 사람들은 궁금하는 게 네.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 평가 기준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게 네. 누가 어떻게 평가하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누가 됐네 안 됐네 이런 갈문 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평가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농공 행상이 또 지나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도민들은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도청 인사 뭐 과정에서도 이제 아마 그 도청 인사를 잘 하고 못 하고는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일 거예요. 그 가장 옆에서 보셨던 분들이 평가가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한 평가가 있게 될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나 입장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의 그런 판단을 존중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지방선거에서 물론 제주에서는 네. 오영훈 당선인이 당선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네네. 낙선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그럼 민주당 출신 제주도지사로서 네. 국민의힘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풀어야 될 과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제주도정의 이제 도백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저는 바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협조할 부분은 저는 적절히 협조할 것이고, 또한 다만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그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민주당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또 제가 위치가 또 민주당의 어떤 그 공식적인 직함을 갖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더 혁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생의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예, 예. 의회와의 관계를 좀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도정이죠. 원희룡 도정에서는 다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원도정과 이렇게 매번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선거에서는 도의회 선거에서는 역시 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네. 민주당 도지사로서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의회와의 관계가 과거 전임 정부보다는 좀 더 원활하고 매끄러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회의 관계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도지사든 도의원들에게 민주당에게 많이 준 것은 저는 지난 도정에 대한 평가, 도의에 대한 평가가 도민들께서 있으셨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도정과 도의회가 좀 원활하게 협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제대로 일을 좀 해달라, 성과를 내달라 뭐 이런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잘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도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도의원 두 번 재선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운영했던 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운영에 좀 더 방점을 두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도민들에게 한 말씀 간략하게 네.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해주시게 한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 함께 제주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